안녕하세요, 레이키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제가 아이폰 12 프로 리뷰 때 잠깐 언급한 내용인데, 아이폰 12 그리고 아이폰 11을 함께 사용해 보면서 이두 개의 폰을 함께 사용을 해 보면서 5G, 4G 그리고 배터리 절약하는 팁에 대해서 그 차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2주간 5G 유심 그리고 4G 유심을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했는데, 지금 이 영상의 기준은 아이폰 12 프로 iOS 14를 기준으로 제가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근데 네트워크 설정 부분을 제외하면 iOS 14가 올라가 있는 아이폰이면 모두 동일한 부분이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시죠. 자, 배터리 절약을 위해서 먼저 설정을 해야 되는데, 설정에 들어가 보시면 셀룰러라고 있습니다. 셀룰러에서 셀룰러 데이터 옵션이 있습니다. 셀룰러 데이터 옵션에 들어가 보면 음성 및 데이터가 있는데, 5G 우선, 5G 자동, LTE가 있습니다. LTE로 설정을 해두는 게 데이터도 절약하고 배터리도 훨씬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5G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서울은 5G가 잘 붙는 곳이 많은데, 지방이나 저처럼 이렇게 좀 돌아다니면서 아마 일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5G보다는 LTE가 훨씬 많이 붙습니다. 실제로 제가 돌아다니면서 사용을 해보면 5G로 나왔을 때도 LTE로 붙거나 혹은 3G로 붙을 때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왔다 갔다 하면서 신호를 잡기 위해서 소비하는 데이터나 배터리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LTE로 놔두시고 사용을 하시고, 데이터 모드에서는 저데이터 모드보다는 표준 모드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데이터 모드 같은 경우는 백그라운드 새로 고침이나 뭐 업데이트에서 일부 제한이 생기기 때문에 꼭 우리가 봐야 될 것도 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된다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저데이터 모드보다는 그냥 표준 모드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데이터 모드가 배터리 훨씬 적게 닳지만 사용상의 편의를 위해서 그냥 표준 모드로 놔두시고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트워크 설정한 이 정도를 해두면 되고, 두 번째는 위치 서비스 설정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앱 중에는 위치 서비스가 필요가 없는데, 위치 서비스 그러니까 GPS를 사용하는 앱들이 있습니다. 자, 이건 역시 설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에 보시면 여기 위치 서비스 있는데, 위치 서비스를 끄두면 배터리가 더 적게 닳겠지만, 사실 위치정보 서비스는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내비게이션이나 예를 들면 스마트폰에서 내비게이션이나 뭐 음식점 정보나 지도 서비스를 사용할 때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저도 항상 켜두고 쓰는데, 이게 보면 앱별로 위치정보 서비스를 껐다 켰다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필요 없는 것도 많습니다. 저 손씻기를 사용하는데 위치정보 서비스는 필요가 없죠. GPS를 굳이 손씻기를 하는데, 이런 경우는 그냥 알람으로 꺼두시면 됩니다. 저 앱별로 끄두시거나 아니면 옵션에 보시면 안함, 다음번에 묻기, 앱을 사용하는 동안 있는데, 앱을 사용하는 동안만 사용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안함을 하셔도 괜찮은데, 안함을 하시면 어차피 앱을 사용할 때 위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알림으로 뜨게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번에는 블루투스 사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블루투스 설정은 설정에서 블루투스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설정에서 역시나 개인정보 보호에 들어가 보면 블루투스가 있습니다. 이 블루투스 설정을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블루투스를 사용하는 앱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경우는 앱별로 보면 블루투스 기계와 연결해서 사용하는 앱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블루투스 기계와 연결도 필요가 없는데 이 블루투스를 사용하는 앱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앱들은 그냥 끄두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포커스라고, 이건 사진 찍는 앱인데 이 블루투스를 전혀 사용할 필요가 없는 앱인데 블루투스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끄둔 상태인데, 이게 앱별로 지금 보시면 블루투스를 사용하는 앱도 있고 아닌 앱도 있는데, 엉뚱하게도 앱 중에는 블루투스를 이상하게 사용하는 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확인을 해보시고 블루투스는 끄두시면 됩니다. 앱별로 따로 설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확인을 해보시고 블루투스가 필요 없는 앱은 그냥 꺼버리십시오. 지금 블루투스를 사용하는 앱들은 보통 보면 카메라 연결 관련된 앱, 그리고 뭐 이어폰과 연결 관련된 앱들이 블루투스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디스플레이 설정이 들어갈 건데, 설정에서 디스플레이 및 밝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크 모드를 설정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OLED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아이폰 10부터 아마 OLED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고 있는데, OLED 디스플레이는 소자 하나하나 꺼졌다 켜졌다 하면서 밝기를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은하면 완전히 소자가 꺼지기 때문에 배터리를 훨씬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크 모드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다크 모드로 설정을 두시고, 그리고 또 하나 디스플레이 설정에서
손쉬운 사용에 들어가 보시면 디스플레이 및 텍스트 크기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 보시면 가장 아래에 자동 밝기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를 자동으로 밝기를 맞춰주는 건데 이건 켜두시고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디스플레이는 이렇게 제어 센터를 내려서 이렇게 밝기를 어둡게 좀 고정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배터리를 절약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번에는 알림 설정에 들어가서 알림 설정은 꼭 필요한 앱만 켜두십시오.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앱은 알림을 보내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 알림을 보내고 싶어 하는 앱들이 굉장히 많은데 굳이 그 알림을 우리가 다 받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만 알림을 받고 아니면 끄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뭐 끄두시거나 아니면 필요할 때 잠금 화면에서 안 봐도 되면 굳이 켜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시리를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리도 지금 끄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보기 표시는 항상 볼 필요는 없겠죠. 잠겨있지 않을 때로 설정을 해두시는 게 좀 더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설정에서 지금 일반에 들어가 보시면 백그라운드 앱 새로 고침이 있습니다. 이것도 굳이 사용을 자주 하는 앱만 백그라운드 앱 새로 고침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앱이 계속 새로 고침을 한다면 데이터나 배터리는 훨씬 더 많이 소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 고침을 할 때도 와이파이 상태에서만 새로 고침을 해두시면 됩니다. 만약 자주 사용하는 앱이라면 셀룰러도 허용을 해주면 되지만 사실 꼭 굳이 그렇게 사용할 필요는 저는 없어서 와이파이 상태에서만 보도록 해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사용하지 않는 앱은 백그라운드에 두지 마시고 끄두는 게 좋은데 사실 백그라운드에서 앱이 많이 사용될수록 배터리가 훨씬 빨리 소모되는데 단 자주 사용하는 앱은 끄지 말고 그냥 놔두십시오. 자주 사용하지 않는 앱은 꺼버리는 게 좋습니다. 백그라운드 앱은 사용 중이 아닐 때는 일시정지하고 배터리를 소모하지 않지만 실제로 어떤 앱 중에는 그냥 배터리를 계속 소모하는 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지 않는 앱이라면 그냥 이런 식으로 다 꺼버리십시오. 자, 그리고 또 다시 설정에 들어가서 애플 아이디 프로필을 누르고 iCloud를 보면 앱 중에 iCloud에 공유를 계속하는 앱들이 있습니다. 굳이 iCloud에 공유를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공유를 하는 앱들이 있는데 이런 건 끄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에는 또 설정에서 손쉬운 사용에 들어가면 동작이 있습니다. 이 동작에서 메시지 효과 자동 재생과 비디오 미리 보기 자동 재생은 꺼버리는 게 배터리를 덜 소모하게 됩니다. SNS에서 스크롤을 하다 보면 비디오 같은 게 있으면 이게 자동으로 재생이 되는데 이 순간에 데이터도 내려받고 비디오를 재생하기 위해서 그만큼 배터리를 소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굳이 터치를 해서 보면 되는데 자동 재생은 끄두시는 게 좀 더 배터리를 덜 소모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설정에서 또 손쉬운 사용 설정에서 소리 인식이 있습니다. 소리 인식도 켜두는 것보다는 켜두는 게 좋습니다. 소리 인식을 켜두게 되면 이게 주변 소리를 인식해서 사용자에게 알림을 보내게 되는데 주변에서 나오는 소리를 계속 아이폰이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배터리를 소모하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오디오 시각 효과에 보면 알림 시 LED 깜빡임이 있는데 그러니까 알림이 오면 LED가 뒤쪽 LED가 계속 깜빡거리는데 아예 꺼두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무음 시에만 깜빡이도록 해두면 알림이 왔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이렇게 설정을 해두시고 사용을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통화중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있는데 이 노이즈 캔슬링 기능은 아시다시피 이어폰이나 스마트폰에서 사용할 경우에 배터리를 더 소모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켜두고 사용을 하는데 만약 이것도 싫으시면 끄두시면 됩니다. iOS 14에서 위젯 기능을 지원하면서 이제 아이폰에서도 위젯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이 홈화면에서 위젯을 많이 사용하면 그만큼 배터리도 훨씬 많이 닳습니다. 위젯도 이 홈화면에서 계속 데이터가 갱신이 되기 때문에 사실 쓰면 쓸수록 배터리나 데이터를 더 많이 소모합니다. 그러니까 위젯도 꼭 필요한 몇 가지만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한번 설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위치 정보 서비스나 블루투스 그리고 앱 알림 설정 같은 경우는 앱별로 개인화해서 맞춰서 사용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아이폰 12 배터리 절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10가지 정도를 알려드렸는데
개인적으로 우리가 꼭 사용해야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외에도 몇 가지 방법이 되어 있지만 한 이 정도 선에서 알림 설정이나 GPS 사용, 블루투스 사용 등을 막 개인별로, 앱별로 이렇게 맞춰서 사용을 하시면 배터리 소모하는 게 훨씬 줄어듭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설정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서울 지방을 좀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쓰고 있는데 아직까지 5G가 전국망이라고 하기에는 좀 접속 상태가 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G로 현재는 사용을 하는 게 좀 더 안정적이고 배터리 소모가 덜합니다. 단말기를 출시하기 전에 통신사에서도 망연동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사실 서울 외 지역에는 이게 많이 왔다 갔다 하는 편입니다. 5G에서 4G로 그리고 3G까지도 왔다 갔다 하는 편이고 지금 제가 갤럭시도 같이 쓰는데 아이폰보다는 갤럭시가 셀룰러 통신이 붙는 게 좀 더 안정적으로 느껴집니다. 아이폰은 사실 5G에서 4G, 3G로 자동으로 놔두면 굉장히 자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망연동 테스트를 하긴 했지만 이게 최적화는 안 됐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사용자가 늘어나면 계속 최적화를 하기 때문에 그 뒤에는 더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볼 때는 그냥 LTE로 연결해서 사용하는 게 좀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한 번씩 꾹꾹 남겨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